제가 걔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 10가지도 될 수 있어요. 우선 알다시피 구견수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.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, 아니 없어요. 그냥 없어. 뭐든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. 진심이야? 피곤하고 쓸데없는 승부욕에 싸움이란 싸움은 다 걸고 다니는 아나무인인데다 고집은 고집은 얼마나 센지. 이렇게 해주세요. 하기로 마음먹은 건 무조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이코예요. 또 애가 낭만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어요. 또 몇 개 남았죠? 아, 이거 중요한 거지. 간다, 이따 연락할게. 항상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. 매번 제멋대로인 것도 아주 싫어. 그리고 또 싫은 건 남들은 모르는 구견수의 모습을 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. 엄마, 다 들리는데. 아... 노잼 씨 귀는 밝어. 노잼 씨 고마워요. 네. 이런 모습들은 나만 보여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. 그리고 아홉 번째 이유.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구견수는 저를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 거기서 저를 떨어뜨려요. 가장 잔인하게. 마지막 열 번째. 자기 인생에서 나를 너무 빨리 지워버렸다는 것.